요즘 제 메인폰인 폰피그가 패션에 관심이 좀 생긴 것 같아서 탱커에게 어울리는 방어구가 필요하다며 치마를 사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옷에 관심도 없던 녀석이 말이죠. 그래서 모아둔 돈좀 털고 장비를 좀 마련해주고요. 그리고 또 여느 때와 같이 레벨이 좀 오른 김에 폰두명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남의 폰 레벨은 안 오르니까 일정 레벨이 되면 한 번씩 다들 갈아주시잖아요? 제 캐릭이랑 제 폰의 외형을 제가 꾸민 거니까 다른 폰 스카우트 할땐 외형보다는 스킬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는 편입니다. 저의 모험에 도움이 될 만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인지 그런 걸 보고 스카웃을 하죠. 이 캐릭도 메이지 스킬 무난하고 괜찮네요. 오케이, 스카웃. 그 다음 딜러를 볼까요? 이 녀석도 괜찮고, 누구를 할까? 콕! 아, 미안. 잘못 뽑았다. 미안하대. 자, 이제 딜러나 탱커 하나 뽑아볼까요? 소서로도 이제 한번 써볼 때가 됐는데 한번 해볼까? 뭐지? 엘프다. 와, 개멋있노. 스킬도 좋고. 원래 투파이터로 자주 다니다 보니까 엘프로 선택해야겠습니다. 제가 외모 보고 뽑은 것 같다 생각하시겠지만 착각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팀 합도 착착 잘 맞았고, 모험도 상당히 즐겁게 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어두침침한 수인 형님들 폰이랑 다닐 때랑, 이쁜 동료들이랑 다닐 때랑 게임하는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사냥할 때 집중도 더잘 되는 것 같고, 동료들이 다 이뻐서 그런지, 이제 근위병들이나 경비병들이 저를 무시하며 공격하는 일도 없더라고요. 역시 이 더러운 도그마 세상에서도 외모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즐겁게 모험을 하는데 요즘 따라 폼피그 녀석이 말수가 줄어들었음을 느꼈어요. 원래 이 정도로 과묵한 녀석이 아니었는데 요즘 레벨업도 하고 성장하다 보니 더욱더 자기 개발에 힘쓴다고 집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법, 또한 레벨이 높아지다 보니 동료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겠죠. 레벨 30이 되어서야 다른 동료들을 영입하게 되었는데 이때 갑자기 폼피그가 조용히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성형 수술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쁜 인간과 엘프랑 같이 다니면서 그동안 너무 서러웠다고 하네요. 자기는 오크처럼 생겨서 이계에서 부름도 잘못 받고, 원래 키가 크기 때문에 신경 안 썼지만 키큰 엘프를 보고 너무 비교되어서 우울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까 오거 잡을 때도 오거가 자기를 남자인 줄 알고 한 번도 공격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서러워하더라고요. 큰 결심을 한것 같아 보이길래 성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불행 중 다행히도 이 빌어먹을 도그마를 디럭스 버전으로 예고했기에 성형 한번 할수 있는 책이 있었어요. 제 캐릭에 쓰려고 했는데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폼픽은 녀석 키가 2m15인데 성형하는 김에 키도 170 정도로 날씬하게 해달라고 하던데, 이 도그마라는 게임은 현실성을 강조한 게임이라서 그것만큼은 해줄 수 없다고 타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키는 그대로 가고 근육질이지만 아주 살짝 근육을 뺐고요. 얼굴은 무조건 엘프로 또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힘든 수술이었습니다. 오크를 엘프로 만든다니요. 게임할 시간도 부족해 죽겠는데 성형하는데 20분가량 소모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니 정말 만족해 하더라고요. 해주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뿌듯했어요. 새로운 동료들도 왜 성형했는지 이유는 몰랐지만 여튼 같이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말수도 예전처럼 다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이 녀석이 외모에 신경 쓰다 보니 일하다가 딴 생각을 하는지 가끔 뻘짓을 하더라고요. 일단 이 장면을 한번 보시죠. 하피가 날라오는데 평소 때 같았으면 멋지게 방패를 쳐서 도발을 했을 녀석이 멍 때리고 있다가 우리 길잡이가 즉사해버렸습니다. 아, 동료 영입하자마자. 아, 젠장. 저 얼타는 거 보소. 저 뒤늦게 도발치다가, 아유씨. 그렇게 소중하고 이쁜 동료를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리를 건너자마자 지겨운 고블린 녀석들이 또 튀어나왔어요. 멤버 하나 없어도 아직은 충분하고 가는 길에 링스톤 하나 정도 나올 것 같아서 그때 보충하려고 그냥 싸웠습니다. 얼씨구, 자 지금 뭐하노? 와, 폼픽 정신 안 차리지? 이 소설아 새끼는 눈치도 없네. 동료 다 나가 떨어졌는데. 아, 하필 탱커 힐러 다 뒤지고 딜러 둘. 아씨발. 림스톤이랑 야행지가 곧 나올 거라 굳게 믿고 그냥 딜러 두 명에서 강행군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산적들이 떼거지로 나오고 결국. 아, 탱이나 힐 중에 하나만 살아있었어도. 아, 직전으로 재개하니까 여전히 둘 뿐이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적 한두 마리씩만 유인하면서 최대한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정말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래도 소설의 활약이 상당히 좋아서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러던 끝에 드디어 링스톤과 야영지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폼픽은 녀석이 다시 부활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니까, 또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활 좀 잘 쏠 걸 하면서 미안한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야영지에서 숙성 잘 된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 없이 우리의 모험도 잘 진행되었어요. 산 꼭대기에 볼 일이 있는 여행이라서 잘 오르고 있었죠. 어? 야, 씨발, 다리 부서 뭐야, 너? 아, 겁나야 되는데. 아, 진짜, 이 새끼, 이거.
아, 근데 다시 보니까 부순 건 아니고 얘 무게에 못 버텨서 무너진 건가? 공격은 안 했네요 보니까. 여튼 아, 폼피그 또 사고 쳤네. 우야지 이거? 저기 건너야 되는데 무조건 길도 저기뿐인 것 같은데. 아 진짜. 오 다행히 여기 절벽으로 건너갈 수 있겠다. 와 다행이네 진짜. 와 여태 한 짓이 또 뻘짓되는 줄 알고 개쫄았네요. 그래 이거 뭐 폼피그가 강제로 부순 것도 아니고 덩치 커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뭐라 하면 안 되지. 잘했어 잘했어. 그럴 수 있지. 우린 별 문제 없이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철령을 잡기로 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가는 길에 방패도 먹고 해서 템파밍도 했고요. 그런데 산 오르는 거랑 용 잡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쓴 나머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드래곤즈 도그마의 밤은 정말 어둡고 캄캄하며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시야가 엄청 좁아져요. 그래도 찰나의 비석은 너무 비싸기에 귀환하기는 아까웠고 해서 그냥 걸어 내려가야 했습니다. 내려가는 건 뭐 금방이니 슬슬 내려가는데 그래도 역시나 금세 밤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온 길로 내려가면 되고 밤에 나오는 몬스터들도 다골이 조금 무섭긴 한데 그래도 조금만 신경 쓰면 되니까 뭐 괜찮았습니다. 와 근데 아까 무너진 다리 쪽으로 가는데 진짜 시야가 좁아져서 이거 절벽 쪽으로 걸어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잘 안 보여가지고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아 또 폼피그한테 또 승부하기 좀 그런데 아 하피들이 자꾸 겐세이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피 잡는 도중에 동료 한 명이 미끄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아 우야노 이거. 어 저건 근데 살릴 수 있겠다. 약? 약? 어? 어, 시체 어디 갔노? 분명 여기 있었는데? 미치나? 아, 꼭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버그 터지네. 어두워져가지고 3명이서 이거 가기 개빡센데. 아, 이제 이런 버그는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냥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리를 건넜으니 이제 스켈레톤만 잡아주면서.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이씨. 아 어쩔 수 없다. 용의 고동 아껴서 뭐하노. 이렇게 된 거 절벽 쭉 내려가서 다시 야인즈까지 튄 다음에 아침에 움직이자 이런 생각으로 갔습니다. 오! 오, 살았다, 살았다. 아, 오, 동료 또 죽었네. 어떡하지? 오, 오, 이번엔 바로 옆으로 이동되네. 뭐지, 이거? 이거는 좋은 버그인 것 같네요. 여튼 다행입니다. 이제 조심히 내려가면 되겠네요. 이번 여행 진짜 힘들었다. 와, 이 여정은 유튜브 각으로 써먹을 수 있겠어. 어두우니까 발 헛디디지 않게 조심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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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씨발! 아 고동 두 개 날려먹네. 아 아까워. 오우씨. 아 그래도 야인지까지는 왔어요. 아. 아 심지어 습격까지 오네. 고블린 새끼들 진짜 씨를 말려놔야지 이 새끼들. 아. 와 이제 진짜 여정이 끝입니다. 드디어 아침. 진짜 이번 여행 목적 달성하는데 전후 두 명이나 사망하고 용의 고동 두 개나 날려먹었네요. 그냥 찰나의 비석 쓰는 게 나았으려나 싶기도 하고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도그마 세계에서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그마의 가오가 있기를.